그 돼지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네요. 돼지 상태를 왜 물어보지? 자, 어쨌든 그 돼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it이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뭐예요? 그렇죠. 근데 it is 하면 묻는 말이 아니니까 it is를 묻는 말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문장을 표현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 돼지는 어때요? How 그렇죠. How is it? 했죠. How is the pig? is the pig? 오케이. 그러면 the pig. 그렇죠. 선생님이 다 말해버렸죠.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the pig가 있을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It is fat. 그렇죠. It is fat. It은 뭐 대신 왔고? The pig. The pig. 그 돼지 대신 왔고. Fat은 뜻이 뭐예요? 그렇죠. 뚱뚱한.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그렇죠. 얘가 how가 될 거고 is it 자리로 가죠. How is it? How is the pig? It is fat. 오케이. 뚱뚱하답니다. 지금은 뚱뚱하단 얘기예요. 자, 이 표현은 지금 뚱뚱하단 거예요. 뚱뚱해질 수도 있단 거예요. 미래에 뚱뚱할 거란 얘기예요. 전부 다 아니고 현재.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야 말이죠. 지금 뚱뚱하다고 얘기한 거니까 양념 냄새가 났어요, 안 났어요?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양념 냄새 나는 거겠죠. 다음 표현은. 자, 그 돼지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양념 냄새 나죠? 그 돼지의 언제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돼지의 언제 상태를, 그렇죠. 미래의 상태를 묻고 있으니까 양념시 뭐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오케이. 자, can은 미래가 아니고 능력이었죠. 능력이란 말이 어려우면 뭐뭐 할수 있답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니? 뭐뭐 할수 없다. 이런 표현.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니? 할수 없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can이고요.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뭐 될 것이다 해도 되고요.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니? 될수 없다.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뭐될 것이니? 될수 없다. 이런 거할때 쓰는 건 can이 아니고 뭐예요? will입니다. will.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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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될 수, 미안. 선생님 설명 잘못했네. 그렇죠. 지호가 맞았어. 될수 있니?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냐라고 능력 물어보는 거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얘는 어쩔 수 없이 바로 가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How can the pig be? 와우,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이 문장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좀 어려웠죠.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How can it be네요. The pig 대신에 있으면 How can it be? 그게 어떻게 될수 있어요? How can it be? How can the pig be?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The pig 대신에 it이 있을 테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It 그렇죠. It can be thin. It can 날씬해질 수도 있다. 뭐라고요? It can be thin. can be thin.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pig, 그 돼지 대신 왔고, thin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날씬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란 질문. 어떤 시가 당연히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은 how죠. How. 자, 그래서 thin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에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이 be를 빼먹나 안 빼먹나예요.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be 빼먹지 않고. 어려운 문장인데 잘 익혔어요. It can be thin. 다음 표현. 우리가 언제 차를 마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 할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념 냄새가 나죠?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는? 그렇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우리는 마실 것이다.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마실 것이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실 것이다 만들어 볼까요? We 그렇죠. 드링크가 하다시기 때문에 be가 필요 없네요. We will drink. 누가? We가 will drink. 마실 것이다.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우리가 마실 건가요? Will we drink? 자, 문장 완성. 그렇죠. 한 단계면 끝이죠.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뭐라고요?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뭐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언제 차를 마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몇시몇 시에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그 차를 몇시몇 시에 할 필요가 없죠. 얘 대신에 it이 사용될 예정이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We will drink it. 그렇죠. 뭐라고요? We will drink it at 5. 좋아. 빠르게 한번 해보자. We will drink it at 5. 그렇죠. 아주 느낌 살았어요. 자,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tea 대신 왔고, at 5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 그렇죠. 그래서 at 5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We will drink it at 5.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자, 양념 냄새가 폴폴 나고 있고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는? 누가? 나의 개는 걸을 수 있다. 너의 자 그냥 누가 다니까 그냥 너의 개 그대로 합시다. 너의 개가 뭐 한다? 걸을 수 있다. 그렇지. 누가다?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다. 그럼 양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양념은 두 가지 배웠는데 어느 양념 써야 될지 뭐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분 되죠? 설탕이니까 캔 써야 돼. 예, 근데 설탕이네요. 그리고 걷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그렇죠. 그럼 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너의 개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다. Your dog can walk. 그렇죠. Your dog can walk. 누가? Your dog이 걸을 수 있다. Can walk.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그렇죠. Can it walk? Can your dog walk?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문장 완성해 볼까요? How long can 오. your walk dog? 자, The dog 선생님. walk? 자, 선생님이 오 하는 바람에 지오가 헷갈려서 다시 천천히.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지.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죠. How long can it walk? How long can your dog walk? 했네요. 자, 여기서 이 문장에 선생님이 새롭게 알려주고 싶은 건 How long이 무슨 뜻이다? 오케이. 얼마나 여기 두개 합쳐서 얼마나 How long이 무슨 뜻이다?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이 된단 말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만 했었어. 쉽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사실은 그런 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래?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오래? 그래서 묻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고 몇 단어로 돼 있어요? 두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호가 아는 말로 몇 가지를 응용해 볼까? 얼마나 뜨거우는 뭘까? 하우? 얼마나 더운 하고 싶은 뭘까? 얼마나 더운, 얼마나 뜨거운. 모르겠어요? How hot이죠? 모르겠어요. How hot. hot 몰라요? 알죠? 그렇죠. How hot. 그럼 얼마나 추운 하고 싶은 걸까? How? 하우 콜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늙은은 뭐예요? 얼마나 늙은, 얼마나 나이든. How old? 그렇지. 얼마나 젊은. How young? 얼마나 똑똑한. Genius는 이름씨라서 안 되고요. 어떤 씨 봐야 되니까 how smart 아닌가요? How smart. 그렇죠? 오케이.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추운? How cold? 얼마나 오래? How long? 됐습니까? How long can your dog walk?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에 뭐 써서 대답해요? 귀찮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Your dog 대신 이시요. 오케이, my dog 대신에 이시겠죠? 너의 개가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니? 라고 물었으면 나에게는 뭐 2시간 걸을 수 있다, 1시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my dog 대신에 이시 들어가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For 2 hours. 그렇죠. hours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지 않았네요. 얘가 소리 안 나니까 hours입니다. 뭐라고요? 얘가 발음이? hours.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Hours. 그렇죠. It can walk for 2 hours.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My dog 대신 왔고, 아이고야. My dog 대신 왔고. 그 다음에 for 2 hours가 무슨 뜻이에요? 2시간 동안. 그렇죠. 2시간 동안.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과 2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과 2시간 동안은 서로 짝이 잘 맞죠? 그래서 for 2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지. How long can your dog walk? It can walk for 2 hours.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도 훌륭하게 잘했고요. 선생님 오늘 새롭게 알려준 게몇 가지가 있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도 응용될 예정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와프 운영할 거죠? 몰라요.